원래 바퀴벌레 이야기를 쭉 짜는 게 있죠. 이게 지중해 보면 보통 한 만 원 정도 하거든요. 인터넷으로 8천 원 정도에서 만 원 정도. 그걸 하나 쭉 짜면 6개월 채 안 갑니다. 그래서 바뀌고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양 만드는 것만 가르쳐주고 나가고 있어요. 나가는데 처음에는 제가 만들어서 그걸 보고 받는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드려요. 그게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다 내 바퀴벌레 집을 1년간 떨시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. 근데 원치지면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그 빵가루를 사서 했던 건 아니고요. 동네에 빵집 가면은 우리 고로케라고 이렇게 빵 굴리고 나서 이렇게 빵가루가 많이 나오거든요. 그걸 그대로 버립니다. 한번 썼던 거라서. 그래서 빵집에 가서 쓰다 남은 빵가루 있습니까? 이러면